감독님, 예. 요식을 하지 마세요. 요식을 안 맞습니다. 다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대표님 오늘 어디 가십니까? 예, 뭐 자다가 일났지. 그럴 리가요. 요피트 한참 자더라고. 전 자지 않습니다. 자다가 이제 거의 다 오니까 어디 가냐고 내한테 물어보잖아요. 업무 시간에 자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좀 중요한 데를 가는데 부산에 1호점이지 사실은. 한 11억쯤 했는데 지금 1년하고도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여기서 이제 하시는 분이 닭도 못 만졌는데 이제 한국 무용하다가. 아, 우리가 하는 그... 예, 한국 무용. 근데 지금 거의 닭을 갖고 놀더라고. 아, 무용하던 분이 예. 지금 홍닭을 만다. 네, 예, 땡닭을 가지고 어떤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걸로 춤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들고 춤추고 하는 것도 안 보고 지금은 어떻게 또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1년이 지났으니까 작년 매출이나 지금 매출이나 비교 분석도 좀 안 해보고 되게 지금은. 뜻깊은 매장이네요. 처음 열었고 부산에서. 예, 저한테는 참 중요한 매장이었죠. 그리고 지금 또 1년 후에 결산이랄까 그렇죠. 한번 가보는 거고 예. 와, 여기가 부산 1호점이었죠? 1호점 예. 여기 보면 사건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 아파트 주거지에서 신호도 바로 있고 또 산책길 네. 공원 아니에요? 그렇죠. 산책길 공원이라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1년 넘게 비어 있었던 매장입니다. 이 좋은 데 예. 비어 있어서 완전히 죽은 매장이었는데 보니까 상권이 너무 좋더라고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딱 들어왔는데 예상대로 뭐 장사 지금 너무 잘 되고. 물론 좋아도 다른 종목이 네.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맛 없으면 안 가는 거고. 여기에 보면 마라탕 지금 2개월 하다가 지금 바로 나갔어요. 폐업했어요. 폐업.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예, 예. 오랜만인데. 여기 부산 1호점이잖아요. 네. 지금 한 1년 4개월 됐던데. 네. 맞죠? 네. 원래 그 한국 무용 하셨잖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합니까? 네. 근데 그때 닭도 못 만졌어. 지금은 닭을 갖고 논다면서. 아, 손님들이 그러는데 여기 완전히. 닭 가지고 네. 무용할 정도라고 지금. 요즘 좀 적응 많이 됐습니까? 적응 많이 됐어요. 완전히. 많이 됐어요. 네. 작년하고 지금 시즌하고 매출이 어떻습니까? 매출이 작년, 더 올랐어요. 작년보다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안 내려갔어요. 더 올랐다고요? 여사장님이 운영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손님들 응대도 잘하고 손님들한테 굉장히 친절하니까 이 사장님 보러 손님들이 많이 와. 맞죠? 아, 그런 소문이 안 나요. 네, 나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혼자만 몰라요? 네, 저는. 하여튼 겸손하신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정말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고 친절하실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옛날 그 영상 보면 완전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네. 잘 모르고 이러던데 맞아요. 호수도 자연 못하고 호수도 자연 못하고 진짜. 네. 안녕하세요. 준비 다 했습니까? 코스 이걸 다 사용할지 몰라가지고 잠시만 있어봐. 잠시만 빨리 들어오세요. 코스기 사용할 줄 모르는데 지금 뭐 거의 뭐 너무 좀 너무 지금 완전 적응되신 거예요? 완벽 적응. 이 닭집이 본인한테는 뭡니까 그러면? 자유를 주는 계기가 되죠. 요즘 다들 경기가 힘들어요. 네. 요즘 주말 평균 어느 정도 봅니까? 바로 매출액이? 겨울은 사실 좀 비수기인데도 예. 주말에는 200이 항상 넘어요. 와, 주말 비수기인데도 200이 네. 나온다고요? 네, 평수기 때는 항상 300이 넘어요. 지금 사실 대단하시네. 지금 이제 테이블 14개 가지고 비수기 때 한 200 나오고 성수기 때 300 이상 아. 제일 많이 찍은 적이 얼마나 팔았습니까? 그때 370 370 아, 370 테이블 수가 없어서 그래요. 14개가 그게 한계입니다. 근데 그 위치가 상권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상권 너무 잘 잡았어요. 그 상권 누가 구했어요? 제가 딱 구하고 다 했습니다.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1년 넘게 비어 있었던 매장이에요. 아시죠? 아, 네, 맞아요. 여기 깜깜하게 비어 있었던 거예요. 네. 아, 왜 대대로 망했던 자리인가? 네, 다 망한 것 같은 자리예요. 네, 계속 비어 있었어요. 제가 들었을 때 사람들이 네. 지나가면서 뿌려 많이 했다. 아, 저도 망할 자리다. 아, 네. 다 망하다고 했는데 나는 이거 된다고 했죠, 그때. 네.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쳤잖아요. 근데 딱 해보니까 너무 안정적이에요. 지금 이렇게 손님들도 많은데 상상이 안 가네요. 여기가 안 됐던 자리라는 게. 너무 잘 되는데 네. 감독님 뭐 술 한 잔 사줄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내시고 어디서 그래. 여기 얕잔 없다니까. 돈 내야 돼. 내셨네요. 아니. 제가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나도 와도. 매출라도 내가 와도 돈 주고 먹어요. 아. 없다니까 무조건 돈 받아요. 공연 한번 할 때 대관료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우리 일반 사람 잘 모르잖아요. 비용이. 사람마다 다른데 네. 작은 공연장에서 한 8,000만 원. 아니 한 번 공연한테 1,000만 원 준다고? 그렇죠. 그럼 다 답을 몇 마리 팔아야 돼? 아,
아유, 닭 빨리 파세요, 이거. 닭 많이 팔아야 되겠다, 이거. 이게 맛있어요, 이게 먹어야 돼. 추천은 어떻게 줍니까, 이거? 제가 닭을 튀길 때 춤추듯이. 아니, 자식아, 틀리네. 닭인데요, 그냥 완전히. 말쪽에다가 호프하고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얼음 맥주 두 개 하고, 대선 주세요, 대선. 아, 부산에 와서 뭐 대선 안무 봐야지. 자, 아유, 앉아. 근데 여기 드셔보시니까 어때요? 1년 전하고 똑같은데, 내가 뭐 음식도 그렇고 잡채 동작도 그렇고. 저도 여기 한번 왔었거든요. 분위기도 좋고 가족 단위로 와서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맛있게 치킨 먹고 있는 모습인데 똑같아요. 그냥 1년이 지나도 한결같다. 먹고 오늘 갑니다. 잘 했고 1년 전하고 맛이 똑같아요. 뭔데 그냥 아, 내가 깜빡했어. 한 1년 4개월 했는데, 네. 오늘 결산 한번 합시다. 네. 배는 누가 살 건데, 횟집 갑시다. 아까 부산이니까. 계산하셨으니까 네. 제가 쏠게요. 진짜로? 네. 그럼 뭐 공연 같은 거 어떻게 하실 건데? 후원금을. 아니, 그냥 내가 살게요. 옛날에 맹했어. 좀 순진하게 맹했어. 진짜 장사 전혀 몰랐거든. 지금 뭐 완전 장사.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와. 순수한 무용가를 누가. 자, 하여간 1년 넘었는데 아유 고생 많았습니다. 이게 장사하시는 분이 또 1년 된 거 하고 또 술 한 드시려고. 아, 그럼 뭐 저주려고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나는 이쪽에서 내 저 한 잔 주세요. 야, 따로 갖고 와라. 그래도 덕분에 오픈도 잘하고. 아니, 뭐 덕분은 아니지만 워낙 장사를 잘하는 것 같아. 자, 오늘 쫙 한 잔십시오. 그럼 오늘 뭐 강아지도 바닷가 갖고 뛰어드는 거 아니죠? 아, 오늘 아니, 위통 뽑고 일하는데 술 한 잔 드시면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야, 바쁘네, 그죠? 오늘 그래 1년 지났으니까 결산도 하고. 여기는 진짜 교육팀 고생 제일 많이 했지. 매장 한 지금 50개 가까이 둘이서 다 오픈했으니까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집에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나가라 하는 거 같더라고. 거의 여기 한 분 오면 한 3일씩 있으니까 한 달에 집 들어가는 날이 보통 한 5일 되나 모르겠네요. 바쁠 때 시즌에 뭐 그 정도로 고생 많이 했어. 혹시 그 가정부라고 하나도 회사에서 케어해줍니까? 전혀 안 합니다.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여기 보면 우리 또 정관 사장님들 보면 이 캐릭터 하나 박아놨네. 이야, 이거 뭐 박수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장사가 잘해. 정관 사장님은 이런 손장난을 좀 잘해. 아무 없는 거거든, 내가 봤을 때. 자, 한 잔 합시다. 아이고,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늘 한 번씩 뵈면 너무 반가운데. 예, 반가운데. 이제 나오셔도 돼요. 아니, 반가운데. 교육부장님이 있잖아요. 그때 교육해줬잖아요, 1년 전에. 네, 어, 맞아, 1년 전에 한 번도 모르는데. 네, 네. 오늘 봤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 그래요? 진짜 너무 반갑고. 1년 만에 보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번만 봤잖아요. 근데도 늘 생각해요. 아, 네, 그때 너무 교육도 잘해주시고. 며칠 했지, 아마도. 네. 근데 바로 보는지. 전날 바로 했다고. 전날 바로 봤고. 바로 기억나요? 아니, 이틀이신가? 전날 바로 봤고. 그러니까 이틀인 거지. 그 다음에 오픈했는데 같이. 결코 잘하고 이제 순심서 있고 나지, 이제. 내 집도 아껴주고. 직원분들이 울지랑 그저 경색되었는데. 가면 나오겠는데 모자이크 해줘야 되나? 평상시에 너무 공부는 거 아닙니까? 왜 성격이 그래? 공구는 거 아이가? 갈군다. 아, 그니까 의미는 알 것 같아. 뭔 얘기하는 건지는 사투리 몰라도 이게 좀 알겠네요. 와, 해. 이게 밀치고 이게 우럭이네, 우럭. 맛있게 나오네. 부산이니까 틀리네. 원래 횟집이라면 쫙 이렇게 납작하게 해가지고. 내가 막 썰다 그랬잖아. 아, 이게 막 해. 네, 막 썰어. 전투기도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 안 배운 놈이 그냥. 막 썸, 개 썸. 뭐. 그렇지. 보기엔 이래도 맛은 최고다. 맛은 최고. 네. 여사장님이 오셨는데 술은 이거 오늘 내가 사겠습니다. 제가 살게요. 아니, 제가 살게요. 아니. 내가 사자 그래서 좋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공연비를 대달래요. 10배 장사 이상 같아. 아, 그러니까. 장사도 나대가지고
근데 1년 이제 우리가 해봤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본인이 장사를 하다 보면은 자기하고 장사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 6개월 지나도 안 맞는 사람은 안 맞아. 그런 분들이 있거든. 맞다기보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아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손님들한테 너무 잘해. 그 무슨 모르는 손님이 없어. 뭐 다 얼굴 기억하고 뭐 이렇게 인사 건네고 하는 거 보면 장사가 딴 게 없어요. 그런 게 장사거든. 다른 게 뭐 있어? 그러면 레시피 정확히 하면 되는 거고 그 가르쳐 준 대로. 우리 부동산도 신발 치기는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가르쳐 준 대로 안 해. 안 하더라고. 이 인상이 가운데 앉아가지고 퉁명스럽게 앉아있으면 소리 안 오겠지. 인상 빡세고요? 인상 빡습니다. 나간 말이하고 떡볶이 보다 하는데 몇 분 걸립니까? 10분 안에 됩니다. 아우,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그래요. 네, 뭐, 얼마, 뭐, 20분도 기다릴게요. 다가 말이에요. 떡볶이 하나 보내는데 몇 분 걸려요? 10분 걸립니다. 아우, 나는 진짜 기다리기 싫어. 아니, 이게 좋은 인상도 아니고. 몽환적인 인상인데? 아니, 이게 무슨. 몽환적인 인상도 아니고. 이게 웃는 건지, 화가 난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쪽이 이제 저녁에 하루 하면, 이게 둘이 동업하거든. 하루 카운트 보고, 교대로 카운트를 보는데, 이쪽 사장님도 보면은, 찹쌀통닭 한 마리 주문하는데 몇 분 걸려요? 10분 걸려요. 아우 진짜 먹기 싫지 않냐? 야 이렇게 장사를 5개월 했는데 장사가 자꾸 손님이 떨어져 보니까 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몇 분 걸린다고? 5분 이만 5분 이러잖아. 어? 찹쌀통닭 얼마예요? 13,000원. 야 이런 분들은 이제 장사를 하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요식업 할 때 손님 응대를 하는데 인상 쓰고 남자분들이 딱 이렇게 있으면 사실 부담스럽지. 근데 여기 이제 정관에는 사모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하면서 아 찹쌀통닭 얼마입니까? 13,000원인데 두 마리 하시는구나. 아 그래요? 네. 그럼 네. 몇 분 걸려요 두 마리? 두 마리 금방 지금 빼러 갔습니다. 아 빼러 갔어요? 네. 아 좀 기다릴게요. 이렇게 장사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산하면 네. 빨리 헤어지잖아요. 네. 한 마디라도 조금 더 용서 좀 드릴까요? 어. 아 용서 주세요. 이렇게 얼마예요? 26,000원입니다. 예? 그쵸? 근데 갈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네. 인사 쓰면서. 그리고 그 손님이 잘 안 오지 이제. 한 번씩 술 마취돼서. 마취돼서. 그러니까 장사를 할 때 진짜 웃는 얼굴로 남자라도 친절하게. 근데 힘들수록 사실 더 웃고 더 친절하게 하면 내가 안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힘들다. 정확한 이야기를 하네. 너무 내가 힘들어서 인사 쓰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 맞다. 그 지치고 손님도 많고 이러니까 내가 힘들어. 힘들수록 더 웃어야 되는데 여기 힘들 때도 안 웃고 안 힘들 때도 안 웃고 하니까 손님이 자꾸 떨어지는 거지. 굿. 배드야 여기는. 네. 근데 그러면 솔루션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 두 분은 장사를 안 해야 돼. 때려쳐라. 요식업을 안 해야 돼. 지금 그 동생이 맡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 자기가 맞는 성향에 따라서 직업군이 있는 거야. 요식업이 안 맞아? 모레는 감독님 예. 요식업 하지 마세요. 요식업 안 맞습니다. 저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자꾸 한대도 못하게 예. 배우고 있습니다. 그냥 안 맞아요. 예. 본인이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요식업이 맞냐 안 맞냐를 분명히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근데 잘하는 사람은 정말 잘해. 그래도 카운터에는 남자보다는 여자분이 낫다고. 아주머니 분들 있잖아, 친절한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카운터에 앉아 계산도 해주고, 아유, 영수증도 주고, 진짜 콜라 사이다라도 이렇게 하나 건네주면, 그게 진짜 단골 손님을 유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자, 내년에 또 한 번 올 테니까. 내년에 제가 쏠게요. 뭐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내년에 소고 뭐 소극장 하나 지어달라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니 우리 신랑이 처음에 네. 이거 하나 있을 때 극장 지어주고 그랬거든. 아 그런 비하인드가 네. 있었구나. 극장 지어줄게 뭐 연습실 마련해줄게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막 어 근데 아직 말로만 말만 들어도 멋지신데요. 근데 그런